내 거동을 볼짝시면 단장 패한 미녀 굴레벗은 영미로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마, 세 분 대감께 오서 듭셨사옵니다. 어서 매셔드리게. 어서 오셔요. 마마, 취선당 안에 때 아닌 봄바람이 불어타니 참으로 기쁘오이다. 모두가 이 아이 때문이지요.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꿈만 같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신 끝에 얻으신 아기시옵니까? 지나고 보니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마마, 돌이켜볼 것조차 끔찍하다는 말씀이 있으시길 바랬거늘 그 시절이 그리워지다니요. 네. 이 아이를 갖고도 낳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하였습니까? 허나 내 이렇듯 수고하여 이 나라 왕실에 경사가 있게 해줬건만 내게 돌아온 건 무엇이 있는지요? 네, 상감 마마의 유일한 혈손인 왕자의 어미인데도 내명부의 직첩인 즉 귀인 김씨보다도 아래인 소희랍니다. 만약 귀인 김씨가 왕자를 낳았다 하여 보십시오. 벌써 정궁의 다음 자리요, 내명부의 제일 윗자리인 빙으로 보행해달라고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왕자 하나 못 낳는데도 다만 딸 자식이 정궁이라 하여 충전 마마의 친정 부모님은 암흑의 부원군, 암흑의 부부인이시랍니다. 내 친정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내 딸이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하여 명산 대찰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어머니십니다. 아들을 낳을 비방이라면 더럽고 추하고 힘든 것도 견뎌내시며 애써 구하려고 하셨던 분이옵니다. 그분의 수고하심이 없이 내 어찌 이 나라에 왕자를 낳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얻은 것은 무엇이지요? 수모뿐이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분하여집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지금으로선 상감 마마의 대를 이을 유일한 혈손이 아니옵니까? 나라가 있고야 남인도 서인도 노론도 서론도 있을 것입니다. 한쪽 당의 왕자여 제왕이 아니실 겁니다. 내 이렇듯 지존한 분을 낳았는데도 빈소리라도 내 명부에 직첩을 올려 예를 표해야 한다는 신하가 하나 없습니다. 대접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저들이 그러는 연유를 압니다. 나는 믿는 것이 남인이어서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저들 노대 양반가의 눈에 보잘것없는 내 출신이 우습게 보여서지요. 아들을 낳게 되면 구름이라도 타게 될 줄 알았더니 이 애미 탓으로 하여 첫 아들이 돼 원자의 정호도 얻지 못하고 자라도 대군이 아닌 군밖에 못 될 이 아이의 명운이 측은합니다. 대감. 예. 이 아이의 백일도 이제 모자랐습니다. 대감께선 이 아이에게 무엇을 백일 선물로 해주시려는지요? 오라버니께서는 이 조카에게 무엇을 백일 선물로 해주시려는지요? 마마, 뭘 원하십니까? 장차 세자로 책봉되려면 먼저 원자의 정호를 얻어야 된다면서요? 이 아이의 백일 선물로 원자의 정호를 얻어주십시오. 무얼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마마, 아계씨의 원자 정원을 얻으면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옵니다만, 하오나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그러면 중전 마마나 귀인 김씨가 왕자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인지요? 마마, 대감, 죽은 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는 법입니다. 중전 마마 깨워서 아기씨를 못 낳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다간 크게 당하실 겁니다. 마마, 아직은 거론할 때가 아니라 하면 그런 뜻이 아니온 줄로 아옵니다. 이제 그 문제를 거론하면 저들은 중궁 전하 깨워서 춘추정정하시니 좀 더 기다렸다가 정해도 늦지 않다고 나올 것입니다. 대명분이 뚜렷하고 보니 전하께서도 딸을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오니 섣불리 그 문제를 꺼냈다가는 덕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게 아니겠는지요? 대감, 염려하시는 것이 그거라니 저기 마음이 놓이는군요. 내 이날이 있기를 기다려 고란의 엉뚱한 유언이 무성하기를 만들어 놓았지요. 저들은 우리가 지금 이 아이의 원자 정호 문제를 놓고 서두르는 것도 모르고 다만 고란의 소문에만 마음을 쓰고 대비할 것입니다.